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라는 부처님 말씀이 담긴 부모 은중경 간행본 중 가장 오래된 언해본을 소장하고 있는 전주 금선함이 제2회 금선보훈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김미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효의 고장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 민속놀이 기접놀이 한마당에 어르신들이 신이나 덩실덩실 어깨춤을 춥니다. 무대 주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먹을거리 준비와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분주합니다.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과 인연 깊은 전주 금선암의 제2회 금선보훈문화제 현장입니다. 부모 은중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부모님의 크나큰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를 생각하면서 이런 효문화가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기원을 담았습니다. 효문화 계승과 확산을 위해 지난 16일 완산체육공원에서 마련된 뜻깊은 자리에 금산사회주 도영대종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지역 어르신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말 효를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 은혜를 갚는 역할을 하는 그런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오늘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잠깐 즐거움을 누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날 금선암 사부대중은 평소 부모 공경에 앞장선 효자, 효녀를 선발해 효행상을 시상하고 어르신 돌봄에 힘쓰고 있는 복지관 세 곳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천만 원을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기탁하며 보살행을 실천했습니다. 큰스님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불자 여러분들의 공덕이 쌓이고 쌓여 앞으로 전주의 미래의 꿈이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문화공연에서는 안선희 명창과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흥겨운 우리가락을 선보였고 대중가수들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부스에서는 서예로 각 가정에 가운을 써주는 활동과 어르신 건강관리법 상담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도 효도라는 걸 잘 모르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해줘서 뜻깊은 것 같고 저희도 즐겁게 놀고 가고 있습니다. 부모 은중경과 인연 깊은 금선암 사부대중이 점점 사라져가는 효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면서 효의 고장 전주를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